고등어 구이와 된장찌개로 평일 주말 없이 줄 서는 보리밥집 아시나요? 포항시 축도시장 대화식당 소개드립니다. 남들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내 입에 맞아야 맛집입니다. 오늘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. 새벽시장 상인들 밥집으로 시작된 대화식당은 올해로 32년 된 포항 목포입니다.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5,000원이었는데 6,500원으로 올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고등어 구이와 구성을 보면 만족스럽습니다. 이모님이 물어봅니다. 보리밥, 쌀밥 뭘로 드릴게요? 취향 따라 반반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. 밑반찬은 얼갈이 무침, 콩나물, 김치, 물김치 고정이고 두세 가지는 바뀝니다. 기름에 튀기듯 구운 고등어 구이, 간간하니 밥도둑이고 반찬이랑 반쯤 먹고 나서 나물 때려놓고 고추장, 참기름, 그리고 된지 두 숟갈 올려서 비벼 먹으면 1타 2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포항 축도시장 구경 가면 대화식당 필수! 아! 그리고 대화식당 마약김밥도 유명합니다. 주간식당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?